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트윗 컨설팅의 이영호 고문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 같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IT 트렌드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른 분들의 발표자료와 좀 중복될 수도 있겠고 또 안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그나이트 세미나의 성격상 깊은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좀 강론하게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대신 이그나이트 세미나의 그 성격의 추기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주요 기관들은 매년 연말 무렵에 다음 연도 IT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걸 중심으로 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진흥원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10대 과제를 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다 뭐 선정하는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그 2012년 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모바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아마 이견을 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이디 트렌드를 따라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내려다보면은 그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시 경제학에서도 각 경제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T 트렌드도 각각의 기술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많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되는데요. 그 네 가지 핵심 이슈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핵심 이슈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생겨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보와 사회의 패러다임이든 웹 2.0이라고 하는 정보와 참여와 공유의 어떤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 뭐 발전했다든지 아니면 통신 속도가 급속하게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기술들이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모바일과 SNS 관계를 생각하면 모바일은 SNS를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기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SNS 시대가 가능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SNS는 항상 보면은 그 모바일의 다운로드 수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왔고 또 여러 기업들이 뭐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SNS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SNS는 데이터를 양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탈 여러분들 없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시스코가 뭐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을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2011년부터 16년까지 계속해서 연 평균 78% 정도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되면은 한 달에만 10엑사바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자기 내부의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 한계를 느낄 때는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공유와 분산에 적합한 과용성, 확장성, 추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로 지금 현재 대두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 안목으로 데이터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숲속에 있는 특정 나무를 한번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IT 트렌드도 개별 기술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도 됩니다. 우선 모바일의 문제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비 어플이랄지 뭐 또 저지 어플 이게 범람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어떤 큰 문제로 들 수가 있죠. KTV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면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3배 정도의 무슨 3개 통신사의 그 통신 그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SNS에도 뭐 굉장히 그 좋은 그 장점이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진실이 이렇게 통제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잘 퍼져나간다 할지,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거 불 때 금방금방 이렇게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 이런 그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 할지, 또 아니면은 진실되지 않은 어떤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넘어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뭐 산더미처럼 거의 쓰레기처럼 많이 써져 나온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축적하고 또 분석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태부적이라는 거 아까 우리 김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이를 위해서 뭐 저희 그 TUI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양성 과정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면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세상 이치로 트렌드를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처럼 정보기술도 계속될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뭐 네 가지 정보기술도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에 밀려가지고 이제 퇴색될 때가, 퇴출될 때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야 될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저기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2011년 IT 현장에 사라진 것들이라는 것을 IDC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스코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메일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거금돼서 만들었지만 13개월 만에 퇴출됐다고 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꽃도 피워보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반하고 원리에 의해서 그 이야기하는 우리 해결의 변증법에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뭐 넝꿀잼 불러온 당신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사랑 이야기가 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반이라고 한다면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결국은 합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그 상태가 다시 정의 상태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전반하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T 그 발전도 여기에 비춰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보화 사회가 PC 시대부터 시작해서 3.0 시대까지로 가는 동안에 정보 시스템은 거래 처리 시스템 위주에서 인공 처리 시스템까지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계속 되었는데 데이터에서 정보로,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능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혹자들은 자료에서 통찰로, 통찰에서 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합의 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데이터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만 다가올 트렌드는 원고 지식과 지혜 이르는 기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트렌드 익히는 7가지 습관을 6가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만은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한번 각자 체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지금 투이 오너비 코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강생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운영을 도우면서 같이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 말씀이 참 왜 공부가 기쁘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IT 트렌드를 따라잡는 사람이 아니고 IT 트렌드를 선도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